사랑해주시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월간 MVP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온택트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수상자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선행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수상을 하는 게 있어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아제약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아제약의 이제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제 상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프로에서도 나중에 뭐 올해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대상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오듯 영! 영광지엔 엄청난 땀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표정 없이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달려온 고용표에게 우승만이 답이다. 이야, 이건 감동이 있다. 수용은 흥할 것이다. 세!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응! 우주의 기운이 그를 감싸네. 아, 이거 웅 그 느낌 아니에요. 다시 웅! 그럼 어떤 느낌이죠? 약간 그 우주의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 웅! 웅! 우주의 기운이 그를 감싸네. 오, 네. 저희 이 월간 MVP의 하이라이트, 인터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기부 챌린지 시간입니다.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좀 하는데 말을 해주지 렌즈는 안경 끼고 왔을 텐데. 아이씨, 이게 뒤집으니까 또 모르겠네. 뒤집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얘졌는데요, 머리가? 저 괜찮아요. 뒤집고 안 되면 네. 또 그... 편집을 한 게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8번. 8번. 자, 아쉽다. 자, 뒤집고. 자, 게임을 자,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합시다. 네. 이제. 자,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야, 이것도 거의 최다. 8번. 8번. 끝! 잘 맞춘다 했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동들에게 좋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고요. 야구 잘하죠. 사행시 잘 짓죠. 못하는 게 뭔가요? 못하는 거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월간 MVP 스파이트입니다. SSG 최정, LG 홍창기, 롯데 박세우, KT 고영표, 조아제약 달콤톤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